자, 오늘은 그 학교 수업에 요즘에 보면은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의 그 연합장애 문화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연합장애라는 무엇인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좀 깨우쳐주면서 아이들 글씨를 조금 바로잡아주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기도 하는데 우선 생각이 나는 대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들이 평소 때 그렸던 그런 그림을 몇 장 그려가서 여기에 바로 그 평소 때 생각하던 그런 감사한 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수업을 이제 하고자 자료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학년입니다. 이거는 저학년용 포도를 우선 그리고 각자 생각하고 있는 감사한 분들께 편지 쓰는 과정을 할 것 같습니다. 4학년 학생들이 임시적으로 들어와서 포도를 2학기 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4학년들은 자기들이 그린 거 그거를 직접 그리게 하는데 수업 시간이 조금 짧아요, 요즘에.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소재를 그림으로 그려서 몇 개를 채본처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카드는 많이 알아요. 카드는 많이 아는데 연합장을 너무 몰라서 연합장이 주는 의미와 옛날 사람들은 연합장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한 분들께 인사를 하고 살았는지 그 점을 좀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들이 했던 포도를 제가 그려서 이제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연습한 것대로 학생들이 요즘에는 너무 그 기계적으로 그냥 핸드폰 갖고 인사를 카톡으로 해버려서 글씨들이 다 날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조금 글씨를 바로잡아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그림은 고학년이 쓸 것입니다. 올해 연습한 아이들이 그리게끔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소나무에 이제 살짝 채색을 하여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뭔가 견본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견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교목이 소나무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있는 뭔가 귀함을 조금 알게 해주고 싶어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을 한편쯤은 되돌아볼 수 있게끔 서양 문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항상 우리가 우리의 것은 기본으로 잡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요즘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아무리 발달하고 문명적으로 그 문명의 이기를 저희가 받아들여도 기계가 다 못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스러움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누군가는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연합장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을 살짝 살려주고요. 연합장 그림은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할수록 좋기 때문에 견본을 안 보여서 자기네들 뜻대로 아이들이 또 하는 중에는 또 기발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고정적인 관념 이외에도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잊혀져가는 우리의 풍습 중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때 쓰는 연하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지금 연하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감사의 글을 쓰는 작업을 지금 우리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정성스럽게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저게 비록 잘하든 못하든 큰 정성으로 어른들께 굉장히 감명을 드릴 것을 그게 분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하장이 뭐라고 했지? 누가 아는 사람 얘기 좀 해볼래? 연하장? 자, 연하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똑똑히 좀 얘기할 사람. 자, 정찬이가 얘기해보자. 우리 친구들 박수 좀 쳐주자. 찬이가 대답을 아주 잘했어. 맨날 우리가 그 연하장을 감사를 요때 되면 카톡카톡하고 많이 와요. 그쵸? 그런 거 대신에 우리가 직접 그린 그림에다가 이렇게 짤막한 감사의 인사를 해서 써서 그 우리가 평소 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어른들이나 또 친구만 어떠니?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런 거를 나누는 거를 우리가 한국화를 배우기 때문에 수업 시간 아니래도 내가 그린 거에다가 글을 써서 보내주면은 참 좋죠. 이렇게 연말연시에 하는 걸 연하장이라고 하고 다른 때는 우리가 그냥 카드 종류로 해서 내 마음을 전하면 돼요. 지금 우리 친구가 글씨를 너무 잘 쓴다.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도 떨지 않고 이렇게 잘 쓰는 우리 친구. 우와, 대박. 우리 끝나고 나서 박수 한 번 더 쳐줘야 되겠다. 자, 개칠은 안 해도 됩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목은 소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았던 우리 학교 소나무를 소재로 그리고 감사의 말을 밑에다가 쓰는데 자, 요즘에 서예를 잘 안 하는 때가 돼서 우리가 모처럼 글씨를 좀 배웠기 때문에 그 글씨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아주 짧은 두 마디의 글이지만 거기에 모든 그 감사함이 함축되어 있어서 우리 5학년 친구가 소나무를 그린 후에다 감사의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준비하렴. 예, 선생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연하장 할 때 얘들아 꼭 너무 잘 그리고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면 돼. 내가 그랬지? 될 수 있으면 정성껏.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거를 딱 드리면 이게 뭐니? 연하장입니다. 그러면 아마 어르신들은 연하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실 거야.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연하장 그게 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깨뚝깨뚝 보내면 되지. 무슨 연하장까지는 이렇게 할 텐데 자 우리는 우리의 기본 우리가 배운 거를 써먹을 수도 있고 실습의 장이 되는 거지. 우리가 체험학습하러
빨리 나가잖아.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교실 내에서 하는 이게 바로 우리는 체험학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뭐 어른들한테 하는 게 큰 돈을 써서 선물을 드리고 이것보다도 이런 게 가장 큰 마음의 선물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해마다 하는 건데 해마다 이때 되면 다 어떻게 해요? 손 떨려요. 손 떨릴 필요 없지. 그렇게 해서 못 써도 좋으니까 내 글씨로 해서 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자, 이거 받으실 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보면 된다. 승일이 지금 글씨를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올려서 썼어야 되는데 여기다 썼으니까 할 수 없이 여기다가 승일이가 썼습니다. 도장이 없으니까 낙관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지? 자, 지금 승일이 글씨 이럴 때는 승일이 글씨가 여기쯤 써가지고 드림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자. 네. 살짝 찍어, 살짝. 그렇지. 글씨도 아주 잘 썼어요. 잘 썼습니다. 자, 우리 성찬. 자, 우리 6학년 형아도. 자, 아이고, 아이고, 미안. 아유, 그래. 꼭 너무 잘 쓰란 법은 잘 쓰면 좋겠지만. 근데, 친구야, 이게 글씨가 좀 이리 올라와야 여기다 드림이 들어가겠지? 그런 거 감안을 좀 하면서 썼으면 참 좋겠구나. 자, 오른손으로, 항상. 그 손으로 하려고? 오른손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 아, 내가 지금 여기 반에 처음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 이 밑에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작품 하나가 자 연화장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두인을 찍을 차례다 이제 잘했어요. 자 이제 두인을 찍겠습니다. 자, 두인은 요 위에 그림의 머리 위에 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화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연화장을 바로 받으실 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다. 잠깐만. 자, 우리 친구가 이제까지 만든 연화장을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께 인사로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의 마음이니까 한 해 동안 애쓰셔서 우리 그 친구가 연화장을 만들었어요. 선생님께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마워. 네, 선생님 됐습니다. 사랑해. 네. 됐어요? 이제 시켜봐. 아빠 해줘야죠. 여기. 얘도 빠빠이 때문에 아이고, 자, 진짜 했어요. 정말 잘한 거야. 글씨도 지네들이 야, 쓰고서 했어요. 이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멋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이 수업을 끝으로 이제 다시 교실로 가겠습니다. 네. 와, 너...